SK렌터카의 홍정명 그리고 임정 선수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축구는 홍정명 선수가 담당을 하겠고요. 자, 홍정명 선수는 바깥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네요. 자, 이렇게 두꺼우면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게요. 예. 자, 짧게 형성되면서 닷새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득점을 좀 원활하게 그렇게 이어가기 위한 공격입니다. 예. 하지만 살짝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짧은 코스였고 제네시동 협카드의 오태준 선수 나섭니다. 오늘 남자 복식에서도 또 1세트 출전을 했었고요. 아, 지금은 겨냥점 실수. 네. 실수가 발생하면서 두 선수 모두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분명히 두꺼운 두께보다는 얇은 두께를 시도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런 그냥 지나침을 또 볼 수 있어요. 네. 자, 임정숙 선수입니다. 어제 크라운 해태와의 4세트 23이닝을 했어요. 하지만 그걸 버텼죠. 그렇죠. 오. 4세트 초반 점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NEC동 협카드의 전혜린 선수 등장하겠습니다. 회전을 이용하면서 두께는 약간 얇은 쪽으로 가야 되는 안으로 돌리는 형태입니다. 예. 완벽해요. 와, 포인트를 전해린 선수가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얇은 두께에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두껍게 맞게 된다면 내공의 움직임이 변화가 심해지거든요. 군더더기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네. 자,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이어서 이제 오태준 선수. 아, 한 번 더. 바깥으로 맞았죠. 그렇죠. 자, 5토르 오태준 선수의 점. 이제 2대 0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닝에서 한 점씩 자, 만든 두 선수가 되겠고요. 다시 전혜린 선수입니다. 아, 회전이 부족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손으로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자, 2대 0. 자, 확실히 NH 농협카드 쪽에서 더 절실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야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 웰컴저축은행은 또 추격을 함과 동시에 그렇죠. 파이널 진출권을 딸 수 있는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공동 2위란 말이죠. 현재 또. 그렇죠. 홍정명 선수. 이번 세트 첫 득점. 그런데 SK 렌터카 만만치 않습니다. 날카롭게. 그렇죠. 자, 물론 뭐 랭킹 포인트 순위 파이널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선수들에게는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점짜리를 아, 얇게 맞으면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원뱅크 공격이었는데 예. 얇게
다시 오태준 선수입니다. 노란 공 왼쪽을 겨냥을 했네요. 아. 자, 그만큼 쉽지 않았던 내공의 반발을 이용해야 하는 바깥쪽 위기였어요. 네. 파워풀한 느낌으로 직접 바라봤던 상황인데요. 예. 자,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홍종명 선수가 공백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이 또 변해 있는지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단 안경을 벗었어요. 아, 수구가 쭉 밀어지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은 바깥 돌리기 시도. 하지만 먼 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나오는 두께 실수였죠. 전혜린 선수. 옆돌리기 길게 갑니다. 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내공의 속도를 빼어줌으로써 쓰리 쿠션에서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약간 솟아 나오는 저런 컨트롤.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태준 선수는 연속 점수.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약간 커트해주는 잘라치는 컨트롤로 득점 이어갔어요. 앞서 있었던 공격과 같은 맥락이죠. 네. 전으로. 오. 아, 이번에 맞지 않았네요. 예. 앞서 있었던 그 안으로 돌리는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내공이 옆으로 살짝 곡선을 그리면서 살짝 퍼져나가죠. 아, 그렇네요. 예. 하지만 잘 또 좋은 방법을 택했던 전혜린 선수였고요. 자, 석점 뒤져 있는 SK 렌터카. 뱅크샷이 가운데로 통과해 버립니다. 자, 빨간 공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회전을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예. 대회전으로 오태준 선수가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신중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노란 공 오른쪽을 이용한 비껴치기 대회전이 조금은 더 수월해 보입니다. 네. 일단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전혜린 선수고요. 자,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얇은 두께에서 원쿠션 반발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쿠션, 3쿠션의 값을 이 짧은 시간에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활용을 했고 자 비껴치기 대회전 가네요.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 복식 스카치 더블 방식의 또 재미입니다. 그렇죠. 자, 전혜린 선수 혼자서 좀 헤매고 있을 때 또 오태준 선수가 옆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이런 호흡이 바로 혼합 복식의 재미예요. 네.
매력 부 좌. 전혜리 선수고요. 야, 오태준 선수가 이러면 부드럽게 강약 조절을 합니다. 7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선수에게는 흥이 나죠. 그렇죠. 그흥 때문에 옆돌리기 대회전 포지션 완벽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또 이어가 준다면 전혜린 옆돌리기 대회전까지 맹렬하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네. 빗겨치기 대회전 이어서 옆돌리기 대회전. 자기 몫을 또 해주고 있는 전혜린 선수고요. 두 번의 난공을 전혜린 선수가 완벽하게 풀어줬어요. 네. 자, 그리고 오태준. 야, 허점을 이번 이닝에 만들고 있습니다. 9대 1. 정확하게 잘 눌러졌어요. 그래야지만 일목적구를 돌려낼 수 있는 두께에서 내공의 움직임을 옆으로 퍼지지 않고 제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원했던 진로로 공을 잘 보내줬고 5점의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잘 피해줬고 오, 살짝 벌어지네요. 정말 우아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아쉽게 멈추긴 했지만 이번 이닝은 두 선수의 호흡과 여러 가지가 좀 빛이 났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리버스 공격도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부드러운 밀림을 잘 만들어줬어요. 물론 뭐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요. SK 렌터카의 홍정명 선수는 타임아웃 사용했고요. 직접 봤죠? 득점. 홍종명 선수도 임정숙 선수를 위해서 공 컨트롤 그리고 다운 배치 수월함을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은 임정숙 선수에게 홍종명 선수가 혼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번 이닝 두 선수가 모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금은 과감하게 투뱅크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불편한 건 적당한 꺾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목적구 투뱅크 넣어진 이후에 꺾임을 만들려고 내공을 강하게 샷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동선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터진 공들이고요. 자, 먼 거리긴 하지만 빗겨치기 무난한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 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10점째 만드는 NH 농협 카드. 득점을 할수 있는 느낌을 확실히 잡고 있어요. 빨간 공 바깥 돌리기와 노란 공 바깥 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의 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빨간 공으로. 그리고 아이고. 아. 예. 기스는 잘 피했지만요. 예. 자, 팀원 중에 김민아 선수의 목소리 같은데 아쉬움의 탄성이 나오면서 무언가 예. 재밌는 그런 예.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응원에서 다 조용히 하네요. 그렇죠. 자, 저런 탄식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오,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슬슬 다시 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기운까지 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홍종문 선수가 잘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 처음 연속 점수를 만들고 있는 SK 렌트카. 바깥 돌리기 파이브 쿠션. 아, 묻혔어요. 너무 강했네요. 예. 오히려 약간 힘을 빼주는 게 투쿠션 이후에 곡선을 좀 덜 만들 수 있거든요. 아하. 더 아쉬워하는 임정수 선수입니다. 네. 강하게 아 대회전 그러나 10분들의 키스로 물러납니다. 네.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시도해서 키스를 넘기려고 했던 그런 파워입니다. 아. 오태준 선수라면은 그런 시도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또 이제 파워풀한 강점이 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해머 망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8이닝입니다. 임정석 선수. 아, 다시 키스가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이렇게 1족구와 2족구 충돌이 있었고요. 겹치기 길게 가죠. 갑니다. 전해린. 아, 아 쉽게. 아, 빨간 공도 잘 지나갔고, 야, 자, 빈 공간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대회전 같죠? 갑니다. 홍종명. 득기 영상 보면서 네. 10대 4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려웠던 옆돌리기 대회전이었습니다. 예. 길게 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하단 당점 그리고 회전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워도 이렇게 짧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도였지만 살짝 길게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를 바짝 돌아야죠. 네.
돌고 형성되는 각도가 살짝 모자라는군요. 쉽지 않았던 대회전이었어요. 이제 10번째 이닝으로 들어가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두 점짜리를 멋지게 성공합니다. 곧바로 두 점 따라갑니다. 10대 6. 이런 대회전 뱅크는 코너를 깊숙이 넣었을 때 출발과 도착지에 대한 결과를 선수들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넉넉한 확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자, 홍정명 선수도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실수예요. 야, 기세를 좀 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명한 건 비껴치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직접 갔어야죠. 3 쿠션에서 퍼지는 정도와 솟아 나오는 정도에 대한 감각이 약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10대 8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 SK 렌트카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혜린 선수. 노란 공은 지나갔고요. 자, 힘이 살아 있나요? 네. 자, 일단은 쿠션 맞고 올라옵니다. 인공. 맞지 안 맞네요. 지금은 원했던 두께보다는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4연속 공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NH 농협 카드. 10점에서 지금은 더 이상 전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임정숙 선수는 다시 역시 시도하죠. 뱅크샷. 자, 블러스트 형태. 자, 이렇게 블러스트 형태는 코너를 바짝 돌아 나오는 그런 꺾임이 굉장히 예민한 3뱅크 샷입니다. 정말 수년간 아무리 연습해도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예요. 점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NH 농협 카드. 자, 오태준 선수 노란 공 이동시키고 좋은 득점, 좋은 각도로. 자,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적당한 타격이 있어야지만 옆으로 밀린 이후에 천천히 밀려 들어가요. 자, 이렇게 오랜 공타 흐름을 깨줬습니다. 오태준 선수 11대 6. 이어서 전혜린. 대회전이 좋죠. 자, 진행 좋습니다. 잘 봤어요. 힘만 있으면 돼요. 야, 그 힘이 끝까지 갔어요. 득점. 12대 6. 심판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들. 가스로 맞자마자 콜하고. 예. 자, 그리고 바로 프로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재차 확인을 또 해줬습니다. 네. 자, 이런 원활한 진행을 심판들은 집중하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붙었었군요. 자, 이런 심판들을 믿고, 예, 그렇죠. 네, 믿고 자기 플레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타임아웃. 오태준 선수의 타임아웃. 참고로 이렇게 두 개 수구 내공이 붙었을 때는 내공만
5번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5번 자리가 다른 공 점유되어 있을 때는 그렇죠. 6번 그리고 4번 이런 순서예요. 예. 한 번 더. 와하, 좋네요. 자, 그만큼 내공의 힘배합 때문에 저런 네. 확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 보통이면 아 싶은데 하지만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3연속 득점 행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NH농협 카드 오태준과 전혜린 선수.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아, 이거 네 참 미스가 나옵니다. 어느 선수들도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소리죠. 예, 큐미스 나오면서 아쉽게 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전혜린 선수인데 자, 무회전으로 가기에는 일목적구가 그 동선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해서 투뱅크를 시도하려다가 저런 실수가 나왔어요. 네. 홍정명 선수 추격을 위한 점수. 자, 다시 임정숙 선수인데요. 약간 끌리는 듯한 흰 공 오른쪽 바깥 돌리기가 있습니다. 짧았네요. 예. 너무 많이 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빠져나간 것 같아요. 샷을 하자마자 알아버렸어요. 자, 그와 동시에 또 일어난 오태준 선수와 전혜린 선수인데 자, 두 점 남아있는 상황 약간은 파워풀한 횡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네요. 오태준 세트포인트 다시 전혜린 선수에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횡단으로 자, 확실히 파워가 좋으니까 네. 투쿠션 맞은 이후에 내공이 밀려 들어갑니다. 더블 스코어의 세트 포인트 투뱅크 시도해요. 걸렸습니다. 3쿠션 되죠? 와, 이렇게 멋지게 끝냈습니다. 전혜린. 와. 4세트는 NH농협 카드가 가져갑니다. 2대2의 세트 스코어입니다. 베스트 샷이 이번 세트에 있다면 바로 마지막 세트 포인트 전혜린 선수의 투뱅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보여주려고 기다렸군요. 그렇습니다.